나 이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음악이. 어? 나 이제 송강호, 송강호. 임마, 백강호. 응? 나 이번에 임마 드라마 섭외 들어왔어, 임마. 제목이 뭔지 알아? 어? 옥탑방 걸베. 임마, 지하에서 임마 지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공기를 다룬 드라마야, 임마. 근데 임마, 이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향숙이? 아, 맞아, 임마, 향숙이. 향숙이 이뻤다. 아, 맞아, 맞아. 향숙이 어떻게 생겼지? 향숙이 눈웃음을 치고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가졌다. 아, 임마야? 어, 맞다. 뭐가 맞아, 임마, 임마가. 어?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임마를 좀 개인적으로 알아. 어떻게? 임마가 표준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드라마 분위기 다 깬다고, 임마. 아니야, 쟤 표준어 잘 써. 임마, 뭐야 갑자기 목소리가. 아저씨 밥은 먹었니? 아, 임마 어색한데? 아, 오늘 집에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었어. 아, 살이 떨어졌구나. 임마, 뭐? 살. 어? 살. 아, 임마, 쌍시옷 바르면 안 되네, 임마. 어? 임마, 나 쌍시옷 바르면 안 돼? 아니야, 나 쌍시옷 바르면 돼. 임마, 내가 임마, 그 고르쳐 줄게. 이경호. 어. 네가 임마, 임마보다 나이 어리지? 내가 한참 어려. 아, 나 때려봐. 이런 싸가지. 임마, 어때, 임마? 되지, 임마. 쌍시옷 바르면 된다니까, 임마. 어? 임마. 아무리가 우리가 거지라지만 너무 유치하게 노는 것 같아. 어, 안 그래? 응. 백강호. 응. 백강호. 응. 야, 응. 야, 임마. 야! 응. 어, 나는 특풍령이죠. 아, 아저씨. 아. 남대문 열렸다. 응. 인사 잘한다. 아, 백강호. 응. 백강호. 응. 가위바위보. 아, 근데, 임마. 이런 유치한 만 노래하지 말고 신세대, 신세대 노래하자. 아, 369 어때? 369. 어, 좋아. 자, 좋아. 자, 니부터 해봐. 369. 1, 2, 4, 5, 7, 8. 뭐야 이게? 뭐 틀리는 게 없잖아. 이상해, 이상해. 내부터 해봐, 내부터 해봐. 자, 1, 2, 4, 5, 7, 8. 아, 뭐야 이거? 아, 내가 먼저 할래. 자, 너부터 해봐. 0, 1, 2, 4, 5, 7, 8. 아, 무슨 게임이래 이거? 틀리고 이래야지 재밌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시한 게임하고 있을 어? 그런 여유가 아니야. 어? 뭔가 임마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시선들을 끌어서 구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뭔가 또 새로운 거 없어? 기다려봐. 백강호, 백강호, 나 오다가 팬레터 받았어, 팬레터! 임마, 내가 팬레터 내용을 읽어줄게. 잘 들어봐, 임마. 아, 사랑하는 오라보니 전 여고 2년생이에요. 전 오빠의 눈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 눈이 좀 매력적이지. 어? 그리고 오빠의 굴곡 있는 몸매가 너무 좋아요. 당연하지, 신이 내린데.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요. 사랑해요, 종수 오빠. 이정수, 이 자식! 이정수 너무 싫어, 나는. 어? 임마, 이 편이에요. 러브레터 이거. 어? 누가 준 거야, 이거? 향숙이. 향숙이 맨날 이런 거 맞아. 향숙이 이뻤다. 아, 임마, 향숙이 어떻게 생겼지? 어? 향숙이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턱선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약간 날카롭다. 아, 임마야, 임마? 임마? 까무잡잡한 피부 이거 맞잖아. 턱선 임마 날카롭잖아. 아니다, 향숙이는 이렇게 부잣집 애가 아니다. 아니야 임마, 얘 강원도 오지에 살아 임마. 부자 아니야 임마. 어? 얘네 집에 하인도 있다던데? 그거 선생님이야 임마. 하인을 가정한 선생님이야. 근데 내가 집에 가보니까 먹을 것도 되게 많았어. 그거 다 주신 거야 임마. 그거 임마. 네. 예. 그러냐 아니야 임마. 어? 근데 말이야, 내가 요즘 부쩍 이러고 요즘 체면 거는데 어? 그게 재미에 들린 것 같아. 어? 야, 오 백강호, 오늘 나 체면 한번 걸어볼래? 어? 체면에서 그냥 빠질까? 왜 나는 왜 체면을 안 걸어? 나도 체면 걸릴 수 있어. 임마, 응. 넌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맨날 대사 까먹고 그러잖아, 임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오늘 대사 안 까먹을 수 있어요. 좋아, 한번 해.
해봐, 해봐. 아, 굉장히 어색한데, 임마. 아, 자, 아. 자, 자, 체면 간다. 나 잘해야 돼. 레드, 선. 자, 이제 뭐가 보여? 임마! 임마! 또 내가 못 해요. 뭐가 보여? 하면 관객이 보여.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관객이 보여. 다섯 자리다, 임마. 아, 임마, 답답해 죽겠네. 니 개그 너무 유치해, 임마. 어, 근데 이거 알아? 사람들은 유치한 개그 좋아해. 아, 몰랐지. 유치한 거 좋아해. 아저씨. 사람들이 유치한 거 좋아해? 유치한 거 좋아해. 아저씨, 대머리 깎아라. 이 자식이. 누나도 깎아줘야지, 임마. 누나도 깎아줘야지. 아저씨. 참. 아, 못 맞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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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목에 떼봐라. 뗐다! 떼봐라, 떼봐라, 뗐다! 아, 이렇게 사람들은 게 나중에. 근데, 거지라고, 임마. 무식해 갖고, 임마. 사람들한테 멸시 받고 이러면 안 돼. 거지도 똑똑해야 돼, 임마.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백강호. 틀리면 나한테 마주자라, 알았어? 그 사과나무에 앉아있다가. 사과가 머리에 탁 떨어져서 그 만류 인류의 법칙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알아. 누구야? 뉴턴. 뉴턴? 뉴턴은 이거 아니야, 임마? 아, 임마. 뉴턴. 이 자식이 그게 대단한데. 아, 난 피터인 줄 알았거든. 근데 임마. 이런 걸로는 막 이제 안 돼. 뭔가 좀 색다른 막 구걸 방법으로 사람들의 혼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구걸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이 경우. 자, 해봐. 기다려봐. 좋겠다, 이런 반응, 임마. 아, 자, 해봐. 나 장국영. 장국영, 정신 집에, 차려. 집에 전화 좀 해줘. 집에. 뜨. 받았어.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래. 누구 닮았대? 향숙이. 맨날 향숙이야, 임마. 너게 맨날 향숙이야, 임마. 울지 마, 임마. 나 송강호. 엄마, 백강호. 백강호. 나 오다가 임마 시계 주셨지롱, 시계. 임마, 백강호. 이 시계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얼만데?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임마. 미안해. 네가 다시 물어보면 어떡해, 임마. 근데 임마 시계 이거 명품이야, 명품. 상품. 얼마니 인터체인지? 얼마나 인터체인지? 이거 짱퉁이잖아. 뭐야, 이거 톨게이트에서 파는 거야, 이거? 이따 이런 시계 필요 없어, 이거. 아니야. 이런 시계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너 선물 줄 사람 없어? 향숙이. 아, 맞아. 향숙이 육박다. 야, 향숙이 어떻게 생겼지? 향숙이 요즘 되게 잘 나간다. CF에도 나오고 얼굴도 이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그 누구 닮았다더라. 맞다. 신혜 닮았다더라. 이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은 가수잖아. 엄마, 이 사람 가수 아니야. 가수야. 보석 감정단이야, 엄마. 어떻게 알아? 짜가가 판을 친대, 임마. 근데 임마, 해보니까 요즘 임마 너희들은 얼굴 혈색이 왜 이래? 무슨 고민 있어? 이경호, 너 무슨 고민 있어?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얼굴도 반반하고 또 악기도 잘 불고 이런데 왜 난 팬클럽이 안 생기는 거야, 도대체? 그거 맨날 편집당해서 그래. 피디한테 피디. 엄마, 잠깐 오늘 무슨 고민 없어? 나는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자랑하는 거야, 임마. 아, 미안해. 남들이 나보고 이치래, 임마. 아, 임마. 근데 백강호, 실은 나도 고민 있어, 고민. 뭔데? 자세히 봐봐. 내 얼굴도 좀 귀엽잖아, 귀엽게. 뭐야? 한참 생각하고 박수 치는데? 공정히 박수. 얼굴도 웬만큼 귀엽고
귀엽잖아. 어, 귀엽다. 그리고 어, 몸매도 이거 웬만큼 이거 푸짐하니 좀 듬직하잖아. 어? 많이 듬직하지. 뭘 많이 듬직해 임마. 어? 근데 이상하게 미팅만 나가면 어. 내가 폭탄 취급 당하는 거야. 이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저씨 미팅 나갈 때 어. 이정수랑 다니지 마. 이정수! 아 이정수! 이정수 너무 싫어! 아. 야 근데 뭐 어, 내가 어디 갈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좀 어? 왕자처럼 멋지게 어? 연락 주는 거 없어? 얘한테 전화해서 같이 나가. 얘 누구야? 옥동자 연락처. 옥동자! 아.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임마 요즘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 임마 실적까지 떨어지면 어떡해. 뭔가 좀 획기적인 구걸. 잠을 봐. 아 기대돼. 나 약속의 전도연. 박신영. 당신께서 저에게 이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신양씨. 향석이. 맨날 약속이 안 나와.